이거 무슨 병이야, 문제야 이런 생각 못했죠. 글쎄 공부 잘해 알아서 그냥 일하게 살아 이렇게 들었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있어요. 선생님 입장으로. 네. 선생님이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 네. 아니, 앉아 있는 있지 못하는 애들이 보이면 원래 그분들이 조금 공부 못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우리 크리스 씨 제대로 그냥 앉아 있지 못해도 공부 잘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때 뭐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거 있었어요? 선생님도 얘기했어. 크리스 너 진짜 똑똑해. 너 달라. 너 어디 가도 합격할 것 같아. 그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아마 그 웨스트포인트나 뭐 UCLA 등등 지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동네에 뭐 2년째 학교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제가 학업을 끝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른 문제 근데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특히 대학교 때부터 문제가 많이 더 심하게 점점 느껴졌어요. 웨스트포인트에서 겁나 많이 저기 많이 느꼈어요. 머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IQ가 엄청 좋아서 다른 사람이 1시간 집중해야 되는 거를 한 20분 집중을 해도 그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좋은 머리로 고등학교 공부까지는 약간 이렇게 네. 커버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고등학교까지 공부는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학교의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주어진 걸 열심히 하는 걸로 네, 좋은 성적을 얻기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가면 본인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공부 계획부터 맞아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될지 뭐에 중점을 둬야 될지 이런 거 다. 그 네. 초등학교 때 그 경계선 있기 때문에 너무 다 편했어요. 학교 생활이 그냥 껌이었어요. 그냥 1번, 2번, 3번 끝. 오케이 잘했지 이렇게. 그래서 나는 뭐 좀 잘하는 편인가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칭찬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 군대가 또 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뭔가 몸적으로 잘하고 네. 거기는 뭐 헬기 때내리고 뭐 총도 쏘고 다 하지.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 호기심으로. 이거 시향 저격이겠다 나한테는. 그래서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군대 나가던 사람 군대 가면 절대 안 돼요. 알고 보니 내가 너무 모르게 구멍이 투성인 그런 생도라고 해요. 네, 그래 네. 군대 그거 못 있지. 그렇죠. 그 딱 정자세로 네. 있어야 되고 네.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네, 있는데 즉각 식사 네. 네. 그럼 다 제대로 했었어요 그러면? 매번 못 해가지고 바로 탈락. 왜냐면 신병 훈련 때 즉각 식사하다가 이거 5번에서 8번인가 이거 식는 수를 네. 세는데 내가 항상 넘겼죠. 내가 많이 엄청 배고파 많이 먹고 싶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배고플 때 정신이 더 없어져요. 더 사만해져요. 뭐 흥분해가지고 남들 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남들 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래서 존슨! 야 정신 차려! 너 아웃! 그럼 못 먹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 그 한 거의 8kg인가? 10kg? 어머, 빠지셨어요? 엄청 빠졌어요. 어떡해! 엄청 애게 뼈밖에 없고 어떡해! 들어갔는데 아야 그래서 웨스트포인트 아니고 엄마가 거기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좋아 엄마 뭐 괜찮아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1년 아무튼 1년 버텼어요. 학점도 네. 또 내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학점이라도 채워야지 너 바로 때려치고 싶은데 학점 채우고 편입하자. 그렇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진짜로 그거를 버텼다는 건 진짜 대단하다. 네.